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비고1 여러분들 오셨다고 해서 고1에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내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현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공교육에 먼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인천 하늘고등학교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늘고등학교가 인천공항공사에서 만든 학교인데 전국 단위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에서 일하면서 일정 연수를 받아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자사고에서 복무를 하면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 학종으로 선발하는 역할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입학사정관, 중학생들을 자사고에서 선발하는 역할을 입학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입학담당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교과서도 썼어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저자이고요. 2009년 개정교육과정 시절에 현대사 부분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EBS에서도 3년 동안 세계사,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자랑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하지만 우선적으로 얼마나 내신을 꼼꼼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저는 통합사회를 6년 동안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마다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통합사회에 있어서는 그냥 개념 강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보는 복습 강의, 복습 강의에서 넘어가서 유형별 문제풀이, 시험 직전에 봐야 되는 직전 대비 특강까지 탄탄하게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누구보다도 고1의 생활을 잘 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 게 이제 중3도 가르쳐봤고 고1도 가르쳐봤고 고등학교에서는 내내 이제 담임을 도맡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보낼지 아니면 3월달엔 어떤 생각일지 심지어는 4월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담임선생님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자사고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어떤 문제로 변별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출제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도 탄탄하게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통합사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할까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들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두 개, 통합사회 목차나 교과서는 아마도 뭘 배우는 과목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인 것 같고, 이 아래 있는 내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인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통합사회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합사회를 여러분들이 왜 배우게 되었는가? 그 포인트로 먼저 가보면, 전반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통합사회가 적용이 되게 됐던 교육과정이 개정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죠.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2018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마지막 해가 아시나요? 여러분들 시기까지가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시죠. 그래서 현역으로 고3 때 그냥 바로 수능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통합사회를 내신에서만 관리하면 되지만 딱 1년만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 과목으로 통사를 치러야 되는 비운의 학년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수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재수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만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상황에 닥치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시험을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통합사에는 어떤 교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국가 목표에서 양성하려고 하는 인재가 융합형 인재예요. 혹시 문이과로 구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과형 학생, 이과형 학생을 나누는 것보다는 융합해서 인재를 키우자라고 목표가 바뀌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나눠서 가르치지 말고 융합형 주제로 가르치자라고 하면서 통사가 탄생하게 됐어요. 혹시 사회탐구에 4개의 과목 분과 영역이 뭐 있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일반 사회도 있고요. 지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담당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요 4개 영역을 통합해서 주제별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게 통합사회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기말고사 마지막 날에 시험 시간표가 발표가 됐는데, 1교시에 국어를 보고, 2교시에 미술을 보고, 3교시에 기술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 전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 공부에 몰빵해서 공부를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국어죠. 기가나 미술은 그냥 한번 정도 쓱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유는 국어가 주요 과목이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에 어떤 과목이 들어가죠? 국영수. 근데 국영수는 왜 중요한 과목일까요? 대학 들어갈 때 중요하게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그 내신 점수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중을 좌지우지하는 게 뭘까요? 과목별 이수 단위입니다. 이수 단위가 클수록 주요 과목이고, 이수 단위에 곱해서 점수가, 교과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이죠. 그럼 고1 때 필수로 배우는 과목들의 이수 단위를 확인해 두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고1에 들어가면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국영수에 해당되는 주요 교과를 딱 살펴보면 해당되는 이수 단위가 8단위죠.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한국사, 한국사도 6단위로 단위 수가 굉장히 크고요. 통합사에도 국영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8단위입니다. 8단위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면 1학기에 4단위, 2학기에 4단위를 배우는 건데, 그럼 일주일에 5일 중에 4번이 이제 과목이 시간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통사에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주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주제표를 제가 먼저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면 총 이런 주제들로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9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1학기에 4단원까지, 그리고 2학기에 나머지 단원을 나가게 돼요. 해당 내용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예를 들어 인권이라고 하면 역사적 관점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권을 어떻게 사람들이 쟁취해 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일반 사회는 법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인간의 인권 중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 윤리적으로는 인권이 탄압된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네 개의 교과를 통합해서 배우는 것이 통합사회입니다. 그러면 통합사회는 고1 내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배우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자사고에서 근무할 때 담당했던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과 학과장도 했었고요. 교육과정도 담당했었고, 교과서도 한 적이 있었고, 생지부에도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담당할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고1 2학기 때 2학년, 3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을 조사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조사해야 그거 기반으로 교과서를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학기가 되면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체크해 올수 있는 선택지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다른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찍으실 필요 없어요. 각자 진학하는 학교마다 편제표가 다르니까 제가 어떤 한 학교의 편제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위에 있는 두개 그룹군 있죠. 이두개 그룹군에서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택이두 과목을 선택해서 오고 아래에 있는 또두 개의 이 과목의 그룹군에서는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택 오, 다섯 개를 선택해 오라는 거죠. 근데 선택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본인이 사회문화랑 법과 정치를 선택해서 고2 때 배우고 고3 때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르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랑 전혀 맞지 않아서 내신 시험에서도 학생들 다른 친구들 성적을 깔아주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고3 선택 과목에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강의할 때 뭐를 느끼냐면 3월 학평 끝나고 정말 심지어 늦으면은 9평 끝나고도 저 어떤 과목 하다가 너무 안 맞아서 바꿨다고 하면서 선택 과목을 수능에서 치르는 과목을 바꾸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시간과 여러분들 머리를 낭비하는 일이에요. 제대로 나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제일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럼 내가 이 과목을 내가 제일 잘할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게 통합사회에 있습니다. 통합사회가 각 단원별로 연관되는 과목들이 다 달라요. 어떤 소단원에서는 윤리 영역에서 시험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지리랑 연계해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부할 때 지리 파트가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세지나 한지를 해도 되는 거고 야, 경제는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경제를 피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통합사회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내용이 많을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일단 얼마나 어려울까? 통합사회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회라고 하는 개정전의 교과가 있었어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통합사회로 바뀌게 됐는데 교과서의 내용 요소의 분량 정도만 체크를 해봤더니 내용 요소가 5.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왜 교육과정 개정해서 하필이면 내 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이 내용이 이렇게 많아지고 필수로 해야 된다는데 괴롭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내용이 몇개 빼고는 술술 익히는데 라고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재밌고 쉬우면 어떤 불안감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자, 통합사회가 교과 내용과 시험의 난이도와의 격차가 가장 큰 과목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쉬운데 시험은 어렵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보면 학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통합사회 운영 실태랑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봤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통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통합사회는 한계 교과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몇 분의 선생님이 이 교과를 담당해야 될까요? 한 분이 담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한 명이 가르치는 학교는 3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61%가 넘는 학교에서는 팀티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뭐 적으면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월화수목 4단이라고 하면 월화수목이 들었다고 하면 매 요일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올 수 있는 교과가 통합사회예요. 이게 왜 발생을 했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본인은 지리를 전공을 했는데 경제를 어떻게 가르쳐요? 경제 들어가면 기회비용 계산해야 되지, 비교우위 계산해야 되지, 국제무역 그거 계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기 전공 영역이 아닌 부분을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팀티칭으로 지리를 담당한 선생님이 지리 단원 들어가서 가르치고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시험 문제가 왜 어렵게 나올까? 고1 필수로 들어가는 통합사회의 교과 내용 요소만으로는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통합사회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을 좀 심화적으로 개념을 적용시켜서 풀수 있을 만한 문항. 이런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 고2와 고3의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들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고1 필수 과목인데 시험의 내용은 제일 어려운 수준이 고3 수준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신에서 공부를 하고서 나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라고 하는 과목이 통합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투탑이 있는데 하나가 지리고 하나가 경제예요. 제 교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물을 조금 마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잘안 따져서 죄송해요. 자, 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세계 지리의 기후 파트입니다. 기후를 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지도에서 어떤 유역이 어떤 기후인지 파악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통합사회의 원탑 제일 어려워하고 통사를 할 시간이 없어도 이 파트는 무조건 연습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어느 파트일까요? 경제예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3 경제 선택 과목 중에 생산 가능 곡선 계산하는 내용만 제외하고는 고1 내용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2와 고3의 생산 가능 곡선 제외한 부분을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통합사회 경제 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경제 파트를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도 보고서 선생님 경제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2년 동안 증권사를 다녔거든요. 증권사를 다니면서 경제 전문 자격증을 13종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업에서 채권, 주식, 환율 다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겨울방학. 방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방학의 뜻을 살펴보면 잡을 방, 아니, 아니죠. 놓을 방자의 학문학자예요. 학문을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잠깐 공부를 쉬고서 놀아라라고 하는 뜻인데 학문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놔버릴 수가 있는 순간이 바로 겨울방학이죠.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통사를 잘 대비를 할수 있을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학생들이랑 엄청 많이 소통을 하는데 시험을 잘본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저는 이렇게 보내줬어요라고 하는 팁 중에서 제일 좋았던 팁들을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를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 딱 뭐가 나오냐면 지리에 이제 기후 구분이랑 경제 파트 계산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리랑 경제를 되게 어려워하고요. 인권 파트도 눈에 익혀놓으면 시험 볼때 외우기 완전 편하다. 인권도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얘가 핵심인데 통사는요. 일단 쭉한 번은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학교 내신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범위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려고. 개념 학습 뒤에 교과서 학교 기출 문제집 풀어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맨 오른쪽 맨 밑에를 보시면 다지쌤 저는 일주일에 강의 인강을 3강씩 미리 봤다. 노트에 필기해서 시험 범위 완강까지 빠짐없이 칠판에 써주신 거다 썼다라고 하는 이제 DM을 보냈죠. 이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제가 방학 때 강의에서 이 부분까지는 따라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딱 개념 완성 강의까지입니다. 제 편제표를, 커리큘럼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이 28강으로 진행되고 이게 개념 강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한 복습 노트가 있잖아요. 복습 노트까지 전 범위를 학습하고 개념을 익혀두는 것까지를 겨울방학 때 하셔야 돼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28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3강을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3시간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을 3시간을 가지면 일주일에 6시간으로 두 달이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생님, 저는 국영수가 너무 약해가지고 사회까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는 그냥 들어가서 외우면 된다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의 성적을 한번 보세요. 일단 그 말하는 분의 성적이 좋은지. 여러분들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들 어떻게 연애하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게 초단위로 재서 사는 사람들이 시간은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둘러보는 시간, 검색하는 시간, 유튜브에 잠깐 빠져있는 시간, 요런 시간들 다 모아서 알뜰하게 정말 전념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때가 겨울방학이에요. 자, 그러면 학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농담의 행간까지를 읽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생활인데,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나가면서 개념을 그거에 맞춰서 복습을 하고, 그 단원에 맞춰서 내가 제대로 문제를 풀수 있는지, 문제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2, 고3의 학력평가 문항들까지 내용들을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교재 자체를 구성을 했냐면요. 고2, 3의 문제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준 자체가. 그러면 고1 통합사회 학력평가 문제를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고1 통합사회 문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록을 해놓고요. 고2와 고3에서 사회탐구의 과목별로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전체 출제된 기출문항 중에서 통합사회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심화 적용 문제의 개념의 내용들을 다시 뽑아서 통합사회 단원별로 분류를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DM으로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문제가 선생님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문제랑 숫자도 바꾸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문제를 적중해서 낸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문제가 학력평가 문제예요. 이 학력평가 문항 중에서도 고2, 고3의 문항들을 긁어서 내는데, 제가 그 문항들 중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주요 문항을 선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활용을 해서 개념을 적용해 볼수 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전 대비 특강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하면은 한두강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도록, 시험 열흘 전에 볼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라서 시험이 한 열흘 정도 남았을 때 벼락치기 할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도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풀어보셔야죠. 기본적으로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 사회에서는 문제가 달달 외우는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사회에 오게 되면은 기본권과 관련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거를 주고, 관련된 문항들이 적용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아는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수석 졸업을 할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방식이 백지 복습이었어요. 백지 복습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사회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그리고 윤리, 지리, 역사가 연계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목차를 써놓고 백지에 내가 이거를 서술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인드맵을 활용을 할때제 교재 일부분을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나뉘어놓고 목차를 넣은 다음에 백지에다가 내가 쓰고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서술형까지 대비를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 고등학교의 과정은 서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의 전체 통합사회 커리큘럼에서는 모든 강의에 매 시간마다 서술형의 예상 문항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강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익혀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사고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시험을 내보면 서술형에서 점수 깎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객관식은 답만 골라내면 되죠. 그런데 서술형은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되고, 그 관련해서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주제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되는 게, 학교 들어가면은 수행평가 자체를 그냥 서술형 시험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써보는 연습들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뭐 이성계 요동정벌 하면은 요도정벌 이런 거 쓰고, 어디를 정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사치수제를 형수치사제 막 무서운 제도로 만들어버리고, 맨날 틀리고 부분점수 달라고 막 징징댄단 말이야. 학교 찾아와가지고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잘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올해부터 제가 해보는 게 내신 프리미엄 케어라고 해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서술형 숙제 게시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신 과목 주차별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예상 문항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요. 잘 보면 첫 번째를 보면 통합서에서는 가나 지역 가옥의 특징을 기온 및 강수의 측면을 통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되고 기온과 강수를 둘다 쓰고 조건에 들어가 보면 단 가옥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기온, 강수, 집의 특징 원, 투,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서술형 문항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보고 학생들의 게시판에다가 이제 이 숙제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자기 전에도 코멘트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직조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수 있다. 이거 부분 점수로 감점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과 계열을 희망하면 통사 내신이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고요. 요즘에 다들 메디컬이잖아요. 아무리 메디컬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고1 통합사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수단위가 국영수랑 똑같기 때문에 고1 내신에서 국영수만 하고 통사 안 했다가 놓치게 되면 고1 내신 통째로 날아가게 돼요.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제 문제집이 제일 좋고요. 근데 다른 문제를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교무실을 자주 찾아가세요. 저도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교무실 찾아와서 선생님 저몇반 누구예요? 라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 목적뿐이 아니라 통합사회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몇반 누구예요? 통합사회 수업 너무 기대돼요. 한 다음에 빠르게 뒤에 있는 문제집을 스캔해 보세요. 뒤에 이제 증정본으로 오게 되는 문제집이 두세 권 정도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문제 조합이 학력평가 문제 플러스 증정용으로 받은 문제집에서 변형을 많이 하세요. 요두 개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지 않아요. 두달 동안에 일주일에 6시간 정도, 하루 3시간, 그 다음날 복습 3시간을 잡고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수업 듣고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뭐 교과 우수상, 전교 1등, 막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성적표를 정말로 한 내신 시험 한번 끝나면 그 끝나는 기간이 우르르 몰려 있잖아요. 한 일주일. 그럼 정말 하루에 DM이 한 300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내용 제 스토리에 같이 올려주면서 동기부여, 다음 학기에도 잘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르는 중간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특히나 자사고에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녀봐서 알겠지만 공부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질적인 집단이 모이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등수가 그냥 절반 이상까지 밀려버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다녔던 중학교가 내신 따는 거 너무 쉬운 공부 대부분 안 하고 막 노는 학교 있잖아요. 마이 뒤집어 쓰고 교실에서 담배 피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에서 전교 5등권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목동이 서울의 학군지 중에서 공부 진짜 잘한다고 하는 목동에 있는 명문고에 진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저의 사례. 전교생이 1학년이 300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제가 끝에서 한 270등 정도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게 와, 나는 중학교에서는 먹혔는데 고등학교는 안 됐나 보다라고 하는 엄청난 좌절감. 처음에 치르게 되는 시험이 자기 유능감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내가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시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1의 중간고사 끝나면 한 5명 정도는 울면서 교무실에 찾아와요. 담임 선생님한테 왜 찾아올까요? 전학 가겠다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전학 간다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 따기 쉽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학교도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최상위권은 비슷해요, 실력이. 어디를 가나 도망쳐서 내가 점수를 쉽게 딸수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고3을 강의를 하는데
고3 학생들한테 수능 끝나고 너네 다시 돌아가면 제일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1, 2월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뭐 국어에 비문학 좀더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할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바로 고1로 가서 내신 관리할래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냥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오늘의 어디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제일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리셋 지점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진짜 한번 공부를 딱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탐구영역 강사 이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